네, 두나무의 이슈머리는 이제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뭐 계속 들썩이는데 특히나 이제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또 관심도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재 기자. 네. 지금 두나무의 미국 증시 상장설 때문에 네. 시장이 몹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하면은 업비트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네. 업비트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두나무입니다. 이게 1 거래액에 19조 원에 달하는 또 엄청난 또 그런 힘을 또 발휘하고 있는 곳인데 네. 2012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업비트와 주식거래 플랫폼이라고 그 증권 플러스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네. 이쪽도 운영하는 핀테크 솔루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두나무와 함께 비교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 시장에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불리는 코인베이스입니다. 근데 최근 화제가 된게 여기가 지금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14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거래량 기준으로 미국 내 최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과 또 비교가 되는 그런 그렇죠? 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의 이 코인 이곳이 베이스가 육박할 것이다 이런 또 100조? 가치 네. 산정이 나왔기 때문에 덩달아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업비트가 코인 베이스보다요 이일 거래 대금이 2배에서 최대 많게는 7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시장에 만약에 상장된다면 150조의 가치를 부여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금 관련주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두나무 상장되면 그래서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종목들이 함께 튀어오르고 있는 양상인데 우선 좀 보여드릴게요. 관련 수혜주를 우선 우리 기술 투자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지분을 당연히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8% 정도입니다. 2015년부터 투자를 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두나무 지분 한 7% 갖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2월에 투자를 했습니다. 두나무에 지분 한 6.2%를 갖고 있고 583억 원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583억 원을 취득을 했고 카카오도 지분을 한8% 이상 갖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카카오의 자회사 그 보시다시피 뭐 K큐브 1호 벤처스 투자조합 뭐 카카오 청년 창업 펀드 이걸 다 합하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TS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해 펀드 방식으로 두나무에 투자를 집행했는데 정확한 이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지난달 30일 이후 기준으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요. 그 30일 이후에 5번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거래가 정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투자증권이 2번의 상한가 보였고요. 우리기술 투자가 30일에 상한가 기록을 했고 이후 7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 처음 10,000원 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11만 6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2번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카카오도 6거래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살짝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8% 상승해서 그때 또 화제가 됐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는 한 번의 상한가 기록 이후 지속적으로 급등세 연출했는데 오늘 일부,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대부분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오늘 뭐 대부분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너무 뜨겁네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뭐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뭐 시총 규모 보니까 2조 달러, 국내 가격 보니까 7,800만 원 정도. 뭐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호황이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암호화폐 시장 호황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잠시 짚어주셨지만 이 암호화폐,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그러니까 2,250조 원을 넘어선 것이고요. 국내 비트코인 가격도 8천만 원을 넘보는 자리에 왔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금융권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투자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짚어주셨지만 펀드 방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지분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방법은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 이제 암호화폐로 살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을 좀 지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거래를 넘어서 이제 결제로 확장이 되면서 투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고요. 뭐 해외 업체 테슬라나 페이팔뿐만이 아니라 국내 업체 중에서도 다날이 암호화폐
화폐 관련해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런 분위기가 또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최대 이슈가 이제 이런 마이데이터 또 뭐 비트코인 이런 거 같습니다. 송종 기자.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되고 있죠. 네. 네, 앞서서 암호화폐의 어떤 화랑새도 네, 확인을 네. 했고 우리가 네. 또 그 관련된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뜨거운 지금 그렇죠. 주가 움직임도 지금 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밖에도 지금 관심 받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디셈버앤컴퍼니 자산운용, 보맵, 차이코퍼레이션, 핀다, 뱅크샐러드 등등의 그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네. 걸 보면 최근에 핀테크 기업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암호화폐 그리고 마이데이터 이렇게 네. 좀 꼽아볼 수 있겠다 네. 싶고요.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메가 금융 플랫폼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수혜를 같이 누려보겠다라는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투자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다들 잘 아는 기업들인데요. 뭐 KT 같은 경우도 이 기업 간 거래 핀테크 기업 웹캐시와 함께 이 어떤 사업 협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지분 투자설까지 나오고 있고요. 거의 추가로 뱅크샐러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가 최근에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기반 네. 금융사업 강화를 꾀하고 있는데 주가도 뭐 덩달아서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인상적으로 느껴지고 기아 같은 경우도 비교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다에 투자를 했고 SK네트워크도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운영하는 차이코퍼레이션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투자자들도 일단은 암호화폐나 마이데이터를 중심으로 핀테크 관련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